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농부는 자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자연을 거둘 뿐이죠. 이게 다 먹는 거야, 이게. 이 숙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약이거든, 이게. 망초대. 왕꼬들배기. 야간문. 자신만의 농사 방법을 찾아낸 남자.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개척한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분은? 11년 전에 자연농에 뭐 책 하나 읽고 꽂혀가지고 그때 이 뭐 땅을 마련하고 그다음 그때부터 여기에 그 이 집중적으로 이 와서 일하게 뭐 일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이 양평농민원의 뭐 농부 김주진입니다. 국내 자연농법의 선구자 김주진 박사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산 높고 물 맑은 이곳에 조금 특별한 농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산비탈. 농원이라기보다 그냥 언덕 아닌가요? 자연 그 자체가 최고의 농부이기 때문에 그 뜻을 잘 따르면 건강한 작물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분. 농장주인 김주진 박사입니다. 9년 전에 심었던 이 사과나무예요. 9년 전에 묘목을 심은 거예요, 이게. 금년까지 꽃이 하나도 안 핀 거예요, 이게. 원래 그렇습니까? 아, 원래 보통, 그, 우리 쪽, 그, 뭐야, 농장에, 그, 일 뭐 도와주고 했던 친구가, 여 근처에, 그, 이 사과를 한 50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친구는 3년 만에 사과 많이 달려가지고, 많이 팔았다, 이게. 비료와 농약으로 키웠다는 친구네 사과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데 사과는커녕 잡초만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특별한 농법이라는데요. 이게 그 뭐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원시 농법, 그다음에 자연 농법, 자연 재배,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자연의 어떤 그 섭리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이 뭐 이렇게 농사라고 봐야 되겠죠.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땅에서 나는 작물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김주진 씨. 나이가 이제 뭐 한 50대 한 60대니까 아예 지금 뭐 저기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이 남은 인생을 사회에 어떤 그 좀 이렇게 기여하고 보람된 그런 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뭐 그 기적의 사화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고 그 이튿날 일단 그 제가 그 잘 나가던 사업을 이렇게 그 이 직원한테 물려주고 뭐 이쪽으로 그 이 전업을 하게 된 거죠. 자연 농법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양평에 터를 잡았습니다. 맑은 공기와 건강한 땅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에 참 좋은 공간이었죠. 한국 유기농업협회에서 자기들 그 교육장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이 길도 내놓고 이 밑에 그 어떤 그 우리 그 저기 저 쓰는 건물 저기도 완전히 안에 그 내부 거지 안 했지만은 거의 집을 지어놓고 해가지고 어떤 그 이 기반시설이 돼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나무도 심고 씨앗도 뿌리면서 자연 농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농원을 가꾼 지 10년이 다 되어가건만 사실 겉보기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떤 작물이 자라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어떤 그 과수나무가 뭐 사과가 2000주. 복숭아 600주, 블루베리가 1200주, 아로니아 200주, 그 다음에 매실 1200주, 그 다음에 뭐 저기 오미자 뭐 한 천여주, 그 다음에 그 포도 뭐 평수로 한 500평, 그 다 그냥 그 조금씩 다 있어요. 이 큰 규모의 농장을 관리하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 풀을 오래 풀을 한 번도 안 깎았다. 풀을. 근데 이게 풀을 깎게 되면은 일이 굉장히 많아져. 그렇죠. 풀을 안 깎기 때문에
어? 이게 일이 그 굉장히 적거든요. 뭐 다른 거 아까 얘기한 어떤 그 가지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송충이나 이런 거 좀 잡아주고, 그런 그 외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다 먹는 거야, 이게. 다 먹는 거. 이게 보세요. 반찬을 만들면 쌉싸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는 왕 고들빼기를 비롯해 다양한 산나물들이 마치 잡초처럼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거 나물. 그런데 정작 심어놨다는 사과나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설마 이렇게 방치된 열매가 사과라고요? 달려있는데 모양이 이런 거. 벌레들이 한바탕 훑고 지나갔는지 여기저기 얼룩덜룩 상처투성입니다. 너무 벌레 먹었죠. 벌레 먹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 뭐야 벌레 먹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약을 치게 되면은 야채를 우선 먹기도 좀 찝찝하고 먹어도 별로 안 좋을 거고. 알고 봤더니 벌레 먹은 열매일수록 영양분은 더 풍부하다는데요. 이런데 보세요. 이런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여기에 이 비탈에 돌밭에 이게 다 와송이요. 이런 게 해먹으면 이게 최고예요. 그 이런 돌밭에 다른 어떤 그런 이 작물들은 키울 수도 없고 심각하다고 자라지도 않아. 자 이거 야간문 다 약이야 약. 왜 이 약을 그 저 약같이 취급 안 하냐 이거지. 그저 자연을 가만히 두기만 하면 약이 되는 풀들이 쑥쑥 자라난다는데요. 생태계의 순환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자연농법의 기본이랍니다. 물론 농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것도 있죠. 아무것도 안 봐주고 공짜로 먹으려고 안 되고 조금 봐줘야지.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아 지금 그 사과나무에 칡이 감고 올라가니까 그 칡을 제거를 해준 거죠. 단순 소득으로만 따지면 손해가 막심한 자연농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히포크라테스도 얘기했듯이 음식이 약이다. 그러면 그 음식 중에서 최고 좋은 재료는 뭐냐? 그게 뭐 일반 그 이 농사 그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냥 자연 그대로 사람이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그런 게 몸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큰 수익이 되는 일도 아니지만 바른 먹거리에 대한 신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는 김주진 박사. 자연 그대로라는 농사 철학은 닭을 키우는 데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100마리 내에서 더 이상 기르면은 돈 때문에 더 이상 기르면은 그 이 통제가 불가능하고. 자유롭게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장소에 알을 낳는 닭들. 이 정도면 동물복지도 끝내주는데요. 그의 자연농법은 남들보다 느리긴 해도 매년 조금씩 작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모양 이래도 맛은 괜찮아요. 그냥 먹어볼까? 이게 얼마 만에 열린 겁니까? 이게 3년 전에 또 한 번 열렸는데 그때는 멧돼지가 와갖고 나무 전체를 공격해가지고 하고 그 뒤에 이제 한 2년 별로 뭐 많이 열리지 않고 올해 많이 열렸어요. 이게 많이 열렸는데 올해 9년차거든요. 9년차인데 못생겨도 단맛 신맛이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는 사과는 이대로 판매할 수는 없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못난이 사과의 특별한 변신 한번 기대해볼까요? 얼룩덜룩한 껍질을 닦아냈더니 잘 여문 사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새 그 이 좀 회자되고 있는 그 애플 사이다 비니거 사과 초모식초를 지금 만드는 데 쓰죠. 사과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나는 과일들은 모두 이 단지 속에서 숙성 중인데요. 아무것도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과일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1년 된 거거든요. 따로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식초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넣어놨죠.
식초가 되든지 안 되든지 넣어놨는데 뿌에 초막이 다 끼면서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자연에서 주는 그대로 그냥 단지 안에만 넣기만 해요.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포도나 블루베리 또 아로니아는 과일로서 상품 가치는 없을지 몰라도 발효를 시키면 더없이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이유는 큰 욕심 없이 자연이 준 영양 그대로 수확하는 자연농법 덕분이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농원에 다녀온 김주진 씨가 한 손에 한아름 들고 온 것은 바로 잡초들인데요. 조금 섞어가 조금씩 하면 돼. 아내의 손끝에서 영양 만점 밥 반찬으로 거듭났습니다. 자연 재배 식재료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문두혜 씨. 진수성찬을 준비했는데요. 아 이거 저희들 농장에서 나오는 재료만 갖고 지금 상차림을 만들었는데 뭐 샐러드라든지 이거 다 이렇게 자생하는 예, 그런 걸로. 맨날 이렇게 드세요? 저희들은 바깥에서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외식을 잘 안 하고 옛날에는 외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저희 이제 농장을 알고 나서는 이제 바깥에서 먹는 게 이제 싫은 거지. 나온 소득도 없고 굉장히 그 뭐 여기 뭐야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은 이 이상 더 좋은 그 저기 결과물이 돼 있어.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만 먹어야 되지. 나이 60 넘어가고는 돈이고 명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강한 밥상은 이 이상은 없다고. 더 달고 보기 좋은 과일만 찾는 요즘 세상.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못난이 작물을 누가 먹을까 싶지만 그게 제대로 된 건강식이라면 시간을 이기기 마련이죠. 김주진 씨는 자연농법이 인정받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 이학 박사 학위를 딴 이유도 자연을 닮은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서였죠. 앞으로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자연농법을 발전시킬 예정이라는데요. 앞으로 30년, 40년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아무 거의 병 없이 이 진작하는 그런 어떤 그 목표가 있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신념과 농사 철학으로 무장한 김주진 박사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